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 어떤가요? 예전 영상 중에 휴대폰 마이크가 상당히 좋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사용하던 핀 마이크가 고장난 이후로 사실 휴대폰 마이크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용하면서 뭔가 좀 더 부드럽고 듣기 편한 소리를 얻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바로 로지텍의 블루예티 나노입니다. 사실 블루예티를 구입할지 아니면 블루예티 나노를 구입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가격도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ASMR을 하지도 않고 다양한 모드도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서 예티 나노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음향이나 이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외향 설명과 기능, 제가 지금 쓰는 휴대폰 아이폰 8과 콘덴서 마이크인 예티 나노의 소리 비교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예티 나노의 외향의 높이는 21cm로 제가 자주 먹는 이 펜선수 크기와 비슷하네요. 마이크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소리의 패턴 모드는 두 가지이고 마이크 전면의 소리를 수음하는 단일 지향성 모드와 마이크 주변 모든 소리를 수음하는 무지향성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이 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의 버튼을 누르면 뮤트, 좌우로 돌릴 경우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USB 타입으로 USB 포트에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운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녹음을 할 때 방음 부스처럼 소음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에서 녹음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창밖의 소리도 있고 마이크 뒤에 컴퓨터가 있다면 컴퓨터 본체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도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 소리, 에어컨 소리 등 생활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수음된 소리 비교와 최대한 조용한 상태에서의 수음된 소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업하는 환경은 이렇습니다. 마이크 뒤쪽에는 컴퓨터 본체가 돌아가고 있고 마이크 왼쪽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선풍기가 약하게 틀어져 있고 방문은 전부 닫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환경에서의 비교 테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새벽이 차고 고된 밤이 지워져가면 텅 비어버린 내 가슴 속에도 펄럭이듯 바람이 인다. 창문 너머로 푸른 새벽이 차고 고된 밤이 지워져가면 텅 비어버린 내 가슴 속에도 펄럭이듯 바람이 인다. 자, 어떤가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최대한 주변의 소음을 차단한 상태에서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새벽이 차고 고된 밤이 지워져가면 텅 비어버린 내 가슴 속에도 펄럭이듯 바람이 인다. 창문 너머로 푸른 새벽이 차고 고된 밤이 지워져가면 텅 비어버린 내 가슴 속에도 펄럭이듯 바람이 인다. 자,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휴대폰 마이크도 성능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예티 나노가 조금 더 부드럽고 깊이 있는 느낌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크게 소리에 비중을 두지 않으시거나 또는 마이크를 놓고 왔을 때, 급할 때 사용하기에는 휴대폰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용 용도와 비중에 따라 구매 여부가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찍어봤다 했습니다.